칼이나 젓가락으로 사람을 죽이죠. 토마호크는 먹는 거 아니에요? 암호방패 뭐야? 이거 깍쓰게. 얘랑 가랑입니다. 좀비 사태시 무기 근접 무기로 우리 128 한번 가야죠. 아가씨는 근접 무기 이미 있잖아요. 드럼방귀. 저기요, 없거든요. 제가 드럼 조심하세요. 자, 일단은 근접 무기예요. 죽창대 철근 1m. 철근은 제가 못 들 것 같고요. 죽창,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푹 하고 찌르면 끝일 거예요. 근데 철근 휘두르다가 건물에 칭 맞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죽창을 선택한다 이 얘기입니다. 법봉대 채찍. 채찍 너무 시끄러워. 좀비들이 보는 게 뭐야. 눈은 멀었으니까 청각에 의지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법봉. 법봉이 짱이죠. 토마호크는 먹는 거 아니에요? 뭐야 잘못 선택했다. 어잉? 이게 뭐야? 물론 좀비 사태 때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무섭긴 해요. 이 고릴라 탕. 진짜 또라이 같거든. 근데 좀비는 사람이 또라이인지 안 또라이인지 판단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티볼 배트가 최고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아, 티볼 배트는 다른 거예요? 말랑한 거? 아, 나 티볼 배트 말랑하면 철선 강철 재질로 가야죠. 카람빗 vs. 시카르 스테인리스 재질. 여기가 지금 손잡이 부분이죠? 어떻게 돼? 이쪽에 상처 난다고 칼 잡는 놈들은. 찌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샥 베어요. 근데 좀비 피랑 같이 여기 묻으면, 상처랑 같이 묻으면 나 바로 좀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람빗을 선택하도록 할. 암호방패 뭐야? 오히려 좀비 이빨이 인간 이빨이니까 인간이 나무를 이렇게 아무리 씹어도 오히려 내가 이빨이 아프다는 거지. 나무방패는 꼭 있어야 돼요. 쇠줄톱 대 너클? 나무방패로 막어. 그 다음에 쇠줄톱으로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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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 물리죠? 이건 무조건 너클이죠. 게다가 이거 고양이 느낌이라 좀 귀엽기도 하고요. 마체테 vs. 울락. 울락은 제가 팔에 감고 이렇게 가다가 아 근질하고 이쪽에 근질다가 제가 스스로 여기 심장을 찌를 것 같이 생겼어요. 공성 말뚝대 수갑? 잠깐만, 근데 공성 말뚝이 20에서 30kg? 이건 저는 못 들어요. 스팅어 대 쌍절곤? 잠시만요, 스팅어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이게 대공 미사일이라고? 이걸 어디다 쓰나요? 차 창문 깨는 용도? 차 창문은 쌍절곤으로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보탄 vs. 젓가락. 조닉이나 젓가락으로 사람을 죽이죠. 이 쿠보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치대 때는 막힌 문을 따고 들어갈 때가 참 좋죠. 막힌 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비 사태 때. 근데 그거를 푸죽한 칼로 어떻게 열고 들어갑니까? 이 스웨치대 때. 뭐하는 거야? 맨손으로 어떻게 해? 맨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동석이 형밖에 없어요. 좀비 사태에서 머리에 고등어 머리띠 끼고 3D 멀미 방지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트름하고 판구 끼고 다닌다? 더 무섭죠? 깡! 짐승뼈를 약간 들고 다니는 게 옛날의 감성도 느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먹을 거 없다, 파도 곰국으로 조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짐승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대 우루미. 우리 나중에 뭐 구워 먹을 때 석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잡고 원반 때리듯이 슉슉슉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도 되고, 방패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톱 대 권총. 근데 뭐야, 격발 장치가 파손됐다는데요? 협상하러 나가서 네가 가진 식량이랑 물 다 내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군필이면? 발장치 파손된 거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군필이죠. 벽발장치 파손된 거를 금방 들킬 것 같아. 전기충격기, 살상 가능한 전압 대 냄비. 여기서 당연히 전기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 적팀한테 협상하러 나가서 손에 계속 전기충격기 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나를 먼저 못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기충격기 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대 곡괭이면 당연히 곡괭이지. 장난치냐? 프라이팬 대 쌍차. 무쇠 재질이면 졸라
세요. 좀비 때리다가 계란 후라이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진짜 후라이팬이 만능이에요, 만능. 여기서 당연히 톤파죠. 이거 휘바리가 들고 다니던 거 아니냐? 휘바리 그걸로 마피아 된다고. 딜도 돼? 다브르시미도 딱 쓰게. 커튼봉. 근데 단소면 당연히 단소죠. 여러분들 단소에 손가락 안 맞아보셨죠? 존나 아파요 진짜. 너무 외롭고 지칠 때 아리랑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 하키체 목재 대 소화기. 소화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불 나면 뿌릴 수도 있고, 문 같은 거 잠겼을 때 문 열 수도 있고, 또 좀비들 넘어온다 싶으면은 슉 뿌려가지고 시선 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소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검이다. 고만 나와 진짜. 근데 절구. 절구공이 졸라 무거운데. 일단은 쌍날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대 철퇴. 벽돌은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철퇴. 뚝배기 깰 수 있죠? 그러니까 철퇴지. 제압봉 대 짱돌. 제압봉이 조금 엉덩이 같나요? 살짝 엉덩이 같기도. 야 바게트빵 장난해? 깡! 와 이거 야전삽이 참 강하긴 한데 야구 방망이가 진짜 국룰이거든. 근본이에요 근본. 왜 근본 무기일까요? 좋으니까. 근본템 야구 방맹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체태보다는 후라이팬이죠. 방패도 되고 먹는 것도 되고 무기도 되고 3인 1인 거잖아. 당연히 블레이드 톰파지. 휘두르고 찌르고 먹고 과일 잘라서 블레이드 톰파지 당연히. 야구 방망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알루미늄 재질이네? 알루미늄 안 돼요. 약해요. 이거 뒤집어서 여기에 밥 넣어서 밥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대가리도 깰 수 있고. 버클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봉 대 손도끼. 손도끼는 강철이죠. 더 단단해. 피켈 대 목수토. 근데 여기선 피켈이죠. 푸슉 푸슉 푸슉. 피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비의 대가리를 노렸는데 삐끗해서 볼만 스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된 짐승뼈 그냥 막 대가리 때리면 되죠? 저는 짐승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가인저 소재. 짐승뼈로 저희를 좀비로부터 구해주셨군요. 근데 점프란 경찰은 어디로 갔나요? 깡! 쇠 지렛대 대 쌍절곤이면 당연히 쇠 지렛대지. 곡괭이 대 파이프렌치. 곡괭이를 고를게요. 왜냐면 파이프렌치 무겁거든요. 전충 대 장돌이.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좀비 둘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전충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창 대 소화기. 당연히 소화기지. 크리켓 배트 대 삽이면 당연히 삽이지. 철판 볶음밥도 가능하고 후려칠 수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당근 삽이죠. 왜 이렇게 두 개가 붙었지? 후라이팬은 밥 볶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역시 도끼겠죠? 도끼로 갑시다. 짐승뼈 대 손도끼면 당연히 손도끼지. 짐승뼈의 상위 호환 최종 진화 버전이 손도끼거든. 전기충격기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철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기충격기 하나 믿고 갔다가 비가 오는 날이라던가 내가 바다 쪽에 잠깐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면 전기충격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삽대 쇠지렛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쇠지렛대. 철판볶음은 아쉽지만 쇠지렛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도끼 대 소화기. 활용도 면에서는 도끼거든요. 소화기도 막 깡깡깡깡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도끼로 가줘야 돼요. 곡괭이 대 쇠파이프라고 하면은 쇠파이프죠. 쇠파이프 형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쇠지렛대죠. 역시 그래도 도끼가 좀 더 휘두르고 때리면서 지나갈 때는 도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도끼랑 쇠지렛대 고르려면 당연히 쇠지렛대죠. 축하드립니다. 좀비 사태시 무기 근접 무기 우승은 쇠지렛대입니다. 그 랭킹을 보면은 쇠지렛대가 11등이라고? 저는 쇠지렛대가 무조건 1등이나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입장에선 좀 의외인 결과입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본 것 같아요.